것 같지는 않습니다. SX5 연승 7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영수가 마무리를 위해서 빌드했어요. 네, 천적 단계마저 싹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딱 7연승 찍어버리게 되면 와 SX5 팀 전체적인 사기와 분위기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자신감 증폭 거기에다 그게 다 경기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연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만약에 전태 선수가 성숙된 모습 좀 더 잘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웃사이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진영 선수가 오늘 경기의 마지막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영 선수와 전태현 선수의 경기 아웃사이더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태어난 진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상담 한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영 선수 이어서 아래쪽입니다. 5시 전태양 선수의 태어난입니다. 보라색. 네, 위메드 복스에서 전태양 선수에게 정말 많은 그 출전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네, 그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어떤 그 원하던 어떤 그 성과를 좀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는 만큼 좀 전태양 선수가 이제는 좀 기대에 부응할 때가 됐습니다. 네. 박세영 선수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팬 여러분들께서 어플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일단 진영 선수는 네, 이런 응원을 받을 만한 모습이 최근에 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베테랑전의 숫자가 싹 좋지 못합니다. 7승 14패인데 근데 최근에 소위 말하는 라이벌 격 되는 그런 선수를 천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선수를 좀 잡아주면서 기세를 끌어올리면서 스타리거 16강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태환 선수와 진영 선수. 네. 개인 리그 주류에 항상 그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예. 정말입니까? 이거는 친구의 옆에 있는 분이 되는 분이네요. 네.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바로 끝내주길 네. 바라시는 뭐, 분들이고요. 3대함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네. SX5 팀의 또 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분들이 글쎄요. 게시판에 그런 글도 남겨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커플만 잡느냐. 네, 네. 아, 네. 이제 그림이 좋습니다. 네. 솔로분들이 이제 부러워하니까. 네. 네. 여기서 또 잘 되면 뭐 인연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좀 힘들까요? 아, 근데 정말 그 솔로이신 분들은 오시면. 네. 예. 네, 이렇게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끼리는 그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자, 일단 전태현 선수의 SCB가 상대편 정사시도 서로 방향을 한 번에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뭐 어제 경기에서 이제 뭐 몰래 팩토리를 또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플레이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양 선수가 좀 돌아가서 예, 숨겨서 하는 그런 플레이는 현재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정말 배럭이 막 날아갔거나 네, 그리고 팩토리 앞에 마인이 두 개만 터졌어도 탱크가 날아갔어도 그 많은 벌처를 레이스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거를 국민창 선수 정말 아쉬운 어떤 그 승리를 놓쳤죠. 네. 지금 전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SCB 넣었던 것을 뒤쪽으로 아주 페이크성으로 빼주면서 마치 위치가 그쪽에 있는 것처럼 상대편의 SCB를 좀 깨어내는 그런 모습도 잠깐 나왔고 자 진영 선수 네. 양 선수가 개수에 차는 모습에 좀 갈립니다. 일단 진영 선수는 뭐 거의 이제 원팩 더블 커맨드 정도로 출발을 하는 모양인데 전태환 선수는 스타포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로서는 네, 개수를 많이 얻어내고 있어요. 네. 거기로 인한 무언가를 아예 뭐 투 스타포트의 어떤 그 가능성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전태환 선수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 막은 것 그냥 원팩 원스타인 것 같네요. 네, 레이스 탱크로 네, 일단은 좀 강하게 압박을 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자, 전태현 선수 스타포트 첫 번째 건설, 커맨드 센터 건설합니다. 이것은 진영 선수의 흐름. 네, 앞마당 멀티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 전태현 선수의 원팩 원스타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네. 진영 선수가 클로킹에 대한 대비까지도 같이 해줘야 되고요. 자, 생각할 것들이 좀 많아진 진영 선수.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이 전태현 선수가 부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딱 저 진영수를 상대하기 위한 타이밍을 노린 승부를 보려는 준비는 해온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가스에 힘 주고
팩토리 애드온 시켜서 탱크 뽑으면서 레이스로 견제하다가 뭐 멀티했다 그러면 바로 앞으로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또 드랍십을 또 나중에 멀티 따라가면서 또 먼저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드는 플레이를 먼저 간단 얘기거든요. 네. 사이믹 스타포트 그리고 여러가지 클라크네시에 네. 대한 생각을 전태현 선수는 하는 듯 보이고요. 그러니까 빨리 대비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레이스에 의해서 진영 선수가 나오는 탱크들이 좀 타결받게 되면 앞마당 멀티 자체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행여라도 저 탱크에 타격을 받아서 머린이라도 좀 생산해놨다면 레이스에 의해서 좀 타격을 안 받을 텐데 네, 일단 미리 캐치를 해서 아카데미를 빠르게 올리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진영 선수 일단 암호리를 건설하면서 어느 정도 의도는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하는데요. 팩트 네. 두 번째 어쨌든 레이스로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 그냥 자원의 물량 차이 벌써 투팩토리 올라가고 아머리도 건설하게 되고 업그레이드 당연히 빠를 테고요. 나와있는 탱크와 추가되는 골리앗 합쳐지면은 화력이 무시무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네. 네, 결국 이 타임에 이렇게까지 빠르게 아카데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여기다 짓는 것도 레이스가 바로 이제 원레이스가 나왔을 경우에 아카데미 짓는 걸 예, 어떤 저지당하는 걸 좀 예방한 차원에서 저지하게 지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진영 선수가 앞마당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무리수가 없습니다. 아, 진영 선수 여러 가지를 생각을 잔뜩 해왔습니다. 그 최근의 기세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네. 것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탱크를 또 꾸준히 뽑고 있기 때문에 원팩 원스타의 병력으로 레이스로 보이자의 탱크로 뭔가를 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저 레이스가 이제 아카데미를 혹시나 올릴까라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본진에 들어갔던 건데 네. 이거는 예, 진영 선수가 정말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레이스만으로 이 약한 공격력으로 어느 세월에 또 만화가 이게 무한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뭔가 네. 컴스테이션 생겨요. 제가 컴스테이션 애드원 하는 거 보고 전태양 선수 지금 네.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뭐라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컴스테이션이거든요. 이거는요. 원팩 원스타를 했다는 얘기는 이 클로킹 레이스 효과를 보면서 자신의 멀티가 늦더라도 상대의 어떤 타격도 됩니다. 동시에 주면서 예, 이 탱크들을 좀 물리게 해야 자신의 탱크가 역으로 가서 조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동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진영 선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런 파워 네. 이 병력들을 오히려 투컴 투컴셋의 힘으로 역으로 지금 상대를 압박하는 형국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전태양 선수 이제 병력들을 밑으로 좀 보내줍니다. 자 진영 선수 중간까지 나왔고요. 이제 전태양 선수. 야 이거 3대0의 네. 분위기가 밝아져 오고 있습니다. 레이스 만화를 이미 썼기 때문에 레이스로 적극적으로 좀 치고 빠지기를 할 가능성이 없어졌고 CG 모드가 만약에 지금 안 돼 있다면 입구가 조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탱크 역시 같이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타이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골리앗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행히 이 라인을 지켜냈다는 건 다행입니다. 자 일단은 넥슨을 네. 잃었어요. 선택 반응이 빨라요. 클로킹 쓸 거 예상해서 미리 딱 쓰고 컴퓨터를 써버리면서 지금 대응하니까 잡아내지 않습니까? 자리를 잡으니까 예, 이득볼게 없다는 생각으로 또 스타포트가 빠르면 드랍십도 빠르고요. 네. 그런 플레이까지도 예측하면서 진영선수 다 병력을 빼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팩토리 늘어나는 게 다릅니다. 예, 앞마당의 어떤 그 자원 활성화 진영선수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유리함을 드랍십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 하나인 전태양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면 네.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진영수에게 이번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혀줄 거예요. 이 두 개의 탱크가 미리 몰래 자리 잡고 아 탱크 너무 급하게 또 시즌모드에서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거리가 멀어요. 네 일본 살짝 빼고요. 아 이거는 투테크는 살려야 네. 됩니다. 그렇죠. 네,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좀 흔들어주면서 저 드랍십을 지속적으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병력도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드랍십을 뒤쪽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전태양 선수 역시 커뮤니센터 활동 하나 하면서 네. 이제 좀 쫓아갈 준비를 잔뜩 하는데요. 자원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먼저 멀티를 하나 더 활성화시켜서 가스랑 같이 먹어서 가스의 어떤 차이를 또 병력 차이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아, 좀 약간 불리했던 어떤 상황을 전태양 선수가 네, 말씀하신 저 6시에 추가 확장을 한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진영 선수가 스타포트가 늦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멀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진영 선수가 이 타이밍에 팩토리에 아예 힘을 실어넣는 플레이를 하느냐 스타포트를 올리면서 또 견제 위주로 가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가 얻어맞으면 자 전태현 선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그냥 또 이게 한 번 더 드랍십으로요. 네 S12 옮기려고 잠깐 거기다 그냥 여기가 좀 안전한 것 같으니까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골리앗을 하나 그냥 부쉈어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진영 선수 S12의 네. 9시 이동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한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요. 9시 멀티 추가 멀티를 저지하면서 어 이거 가스차 이거 네. 초반에 빌드상 약간 불리했던 거 극복할 만한 상황을 만드는데요. 전태현 그 선수가 아예 네. 이영호 선수가 보여주듯이 앞마당 자원의 어떤 그 활성화를 통해서 아예 팩트를 과감하게 확 늘려버려가지고 힘으로 제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진영 선수가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앞마당 멀티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전태현 선수는 드랍십이라는 어떤 카드를 드랍십이 두 기, 세 기 쌓이면서 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태현 선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드랍십 경험이 한 대 분량으로요. 일부러 11시 쪽에 멀티 S10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 또 S10이 잔뜩 잡아내고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진영 선수는 병력은 많은데 와 교묘하게 한 개 더 갑니다. 이제 네, 두 개 분량이에요. 그렇죠. 양쪽으로 또 양방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이 한 군데 들어가서 네. 크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진영 선수도 드랍십 안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드랍십을 쓰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에 전태환 선수는 두 기에서 이제 세 기, 네 기 쌓이는 드랍십으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전태환 선수가 타이밍을 좀 늦었습니다만 전태환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스피드를 얻었습니다. 드랍시 활용으로 스피드를 얻었는데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일 준비 S10가 같이 내려와요. 진영수 지금 양이 빠진, 많거든요. 경력이 빠진 이 틈을 네, S10의 반응 상당히 빨라요. 위쪽으로 올라가죠. 전태환 네, 자원이 많기 때문에 S10이 아 이거 막는 분위기인데 아, 이거 막히면 진영수 힘들어집니다. 이거 막히면은요 이 막히는 순간 추가적인 드랍시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태크 밀어붙이는데 결국 막을 듯한 네. 분위기에 태크 별로 없어요. 전태환 선수 전태환도 막나요. 전태환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나 아니면 지영 선수가 승부를 짓나요. 결국 S10의 주위를 네. 붙어주면서 지영 선수가 여기를 막아줍니다. 전태환 왜 이렇게 무리한 공격을 갖겠어요. 자원 멀티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지금 견제받아가지고 못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그 공격이었거든요. 이게 네. 드랍십의 병력이 빠졌을 이 타이밍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또다시 일단은 와. 그래서 이거 진영 선수가 뒤쪽 돌아가는 건 타격범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네. 있어요. 앞마당 제형 쪽에 어떤 그 라인을 예, 수비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고 제차 드랍십 공격을 전태환 선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한 3기 정도의 드랍십 분량이면 충분히 흔들어줄 수 있고요. 네. 입구가 막히는 게 전태영 선수는 부담이 아니죠. 드랍십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9시에 초반에 멀티 견제하면서 재미봤던 그 투탱크는 잠깐 내려놓을 때마다 계속 거의 막 공짜로 S10이 잡고 골리에 잡고 언덕 활용을 전태영 선수가 전략적으로 정말 잘했어요. 네. 전태영 선수 이제 드랍십이 3기 분량입니다. 네, 오히려 진영 선수가 여기에 신경 쓰게끔 만들어놓고 예, 뭐 본진에 대한 타격도 괜찮긴 합니다만 추가 확장만 저지시키는 용도로만 써도 전태환 선수가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큽니다. 이미 두 번째 멀티 활성화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어느 정도 자원적인 분위기도 바뀌어 이때 분위기 봤을 때 S10가 본도 이거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진영수 저 S10은 아주 그냥 등에서 식은땀이 철철철 날 거예요. 그 식은땀 여기서 더 날 수가 있습니다. 본진은 네. 더 큰일이에요. 다른 팀쪽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이쪽 지역 네. 또다시 앞마당은 건물 피해주면서 가스통도 빼고 S10도 잡고 이거 승기를 잡는 네. 드랍이에요. 이거 막아도 진영 선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요. 드랍십 살려갔고 이제는 드랍십이 4기 5기 그렇죠.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초반에 그냥 어떤 승부를 보는 치즈러스성 그런 전략 플레이가 아니라 운영으로 전태영 선수 지금 경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의 움직임 이후로는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 도리에 팩토리도 어느 정도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피해를 상당히 네. 입혀주면서 드랍시 이제 전면 뚫려요. 전태영 선수 전면을 뚫려요. 전면 드랍시가 같이 나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전태영 그리고 후속되는 병력과 합쳐가지고 이제는 네. 잘 진영 선수를 꽉 입구를 틀어 막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역시 양이 나는데 병력 지나 안 네. 보이고 자리도 안 잡고 있어요. 두시 쪽에 대한 어떤 멀티 자체도 지금 정찰이 됐고요. 아 이건 드랍십이 너무 쌓여가지고 오히려 지금 압박을 가서 상대 입구를 조여놓고 드랍십은 아주 뭐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전태양은 압박 안 하고 생산만 잘해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더 멀티를 하려고 이런 컨셉으로만 가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합니다. 근데 대비하려고 드랍십 이동을 하는데 네. 바로 반응은 좋습니다. 우리 안 하고 딱 안전한 데다가 드랍하는 거 보세요. 전태양 선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신의 멀티는 또 하나가 늘어납니다. 전태영 네, 지금 이제 진영 선수도 게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추각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분위기예요. 미나라 멀티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져가 봐야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전태영 선수가 잘해주는 건 결국 상대의 드랍십의 어떤 그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섬쪽에 멀티를 가져가니까 지영 선수가 타격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팩토리 병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핵심되는 것은 진영수 11시 저것입니다. 컴퓨터가 완성이 되고 투캐스를 채취하면서 지금까지 자원전 여러 가지 힘든 걸 좀 끌어올려면 저게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네, 그냥 딱 초반에 생각하기로는 불리한 빌드일 수 있는데 그 레이스와 드랍십의 활용으로 맵의 지형지형을 활용하는 플레이로 상대를 어떤 휘말리게 하는 플레이. 또 여기를.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깎아야 돼요. 지금은 차라리 지금 예 스캔을 통해서 상황을 봐서 아예 본진의 어떤 거 과감한 드랍을 통해서 팩트를 점령한다든가. 네. 예, 지금 7시 쪽에 대한 타격뿐만 아니라 본진을 노리는 게 그래서요. 그나마 진영 선수가 노릴 쓰는 마지막 회심의 일격 히든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근데 빨리 오늘만큼 빨리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 실어 날라서 계속 실어 날라서 이거밖에 지금 자리를 누가 먼저 잡느냐 누가 먼저 잡느냐 내려놓고 일단 자리 잡고 복쳤어요. 상황을 봐야죠. 에스 간다고도 전패야. 이거만큼 지적 힘들죠. 이걸로 경기를 끝내야 될 텐데요, 진영 선수. 자, 백크 상대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진영수 이 회심의 일가 한 방이 크게 크네요 지금.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컴셋이 없어서 그랬나요? 너무 좀 병력이. 자, 병력들 더워야 돼, 더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서 자, 진영 선수 이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진영 선수 이참에 출한 그 드랍십으로 갔던 거 병력 빨리 실어가지고 속도전이에요. 이 자리를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본진을. 쑥대 맞추면서 여기를 잡는 겁니다. 다행히 너무 많이 봤어. 이거를 좀 뭔가 해야 돼요. 다행히 팩토리는 오른쪽에 있어서 병력 생산에는 지금 차질이 없는데 이쪽 라인에 있는 서프리고 뭐가 다 깨서 생산 그 체제 자체를 깨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오면 끝납니다. 그렇죠. 진영수 이 병력 오면 네. 바로 끝날 수 있어요. 이거 실어나르고 내려왔어요. 제차 드랍식 가서 또 병력 실어나르고 자 병력들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신경 썼습니다. 네. 자리만 내려올 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 자리 잡아서 병력 묶어놓고 그 다음에 멀티를 공략해도 돼요. 야 병력 떨궜죠. 어차피 지영 선수 야 이 공격이 지금 꽤나 강력한데요. 그렇죠. 이제까지 피해를 봤던 자업 상대편의 실질적인 뭐 생산 전망 더블하게 보여요. 야 전태형 선수 손에 잡힐 것만 같았던 승리가 네. 야 이게 손에 지금 안 잡히고 있거든요. 지영 선수의 선택 이렇게 놓치게 되면 이게 너무 의아할 때 7시 쪽에 터렛 깔고 탱크 거기다 세워놓고 안전하게 가려고 왔던 게 전태현 선수에게는 지금 화근이네요. 화근 최재현 선수 야 이런 경기를 질 수가 있습니까. 전태현 선수 한 방에 드랍으로 승패를 올랐습니다. 전태현이 모든 걸 앞설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지금 자원 채취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서프라이빙 보았는데 팩토리를 들리는 순간이었는데요. 정말 아스트라란 역전승이었습니다. 아스트라란. 근데 정말 진영 선수의 승에서는 네, 경기를 한 방에 뒤집는 역전은 본진을 점령하는 저 한 길밖에 없었는데 그 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 전태현 선수를 다 잡았던 경기에 비수를 뒀네요. 자신의 본진 지역 거기는 실질적인 많은 필요 있지 않았습니다. 진영 선수 그리고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원 채취가 아니라 상대편에게 직접 공격하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를 하는 것을 이번 드랍 진영 선수의 플레이로 보였습니다. 네, 중간에 먹은 자원에 비해서 병력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타이밍 잡아서 앞을 조이거나 아니면 계속적인 피해를 주고 드랍십을 계속 늘려서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태현 선수가 좀 중간중간에 어떤 너무 손볼 때가 많다 보니까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나 병력이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상대편에 대한 견제의 모습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태현 선수 수많은 견제를 했었고 심지어는 진영 선수 그래서 더 이상 멀티를 꿈꾸기도 좀 힘들게 되면서 11시 겨우 가져갈 듯 말 듯한 느낌만 줬는데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본진 지키는 거였는데 그거를 진영 선수가 바로 커트하면서 오늘 경기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네, 먹은 자원이 다른데 이런 역전 정말 우리가 패터전에서 불리할 때 팩토리라도 장악해야 됩니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거의 사실 그런 경기 안 나오거든요. 힘들죠. 근데 지금 딱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진영 선수 자 상당히 놀라운 모습 우리 에스페소 우리 기세를 볼 수 있었던 세 번째 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같이 이 뿌듯함 네, 정말 에스페소울의 7연승의 기세 남아있는 경기들까지 잡아낸다면 광안리 직행이 뿐만은 아니다. 현재 5위의 SX소울팀이 그런 기세를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승점까지 챙기면서 소울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연승 끊기지 않았습니다. 5라운드 전반적인 모습들 모두 승리를 잔승하면서 오늘 3대5로 천적 위임한 복수를 잡고 승리를 추가 7연승을 달성합니다. Time,